해볼까요? 한 CEO, 실리콘밸리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 중에 하나의 한 CEO가 가졌는데, 뭐가 됐냐면, 너처럼 보이는 것. 지루해 보이고, 창의성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루틴, 일상을 가졌던 거죠. 일정을 가졌던 거지. 그는, 3시간짜리 루틴을 가졌죠. 근데 무에 시작한, 9시 시작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것은 결코, 놓쳐지지도 않았고 다시 스케줄이 되어지지도 않았죠. 다른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 한 거죠. 그래서 mandatory 의무였죠. 너무나 많이 그래서 so that, 너무나 많이 그래서 that.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서도 세계적인 회사에서도 이 회사에서도 모든 경영진들이 아는데 뭘 알아? 결코 어떤 여행의 스케줄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스케줄 충돌하게 될 이 모임과 부닥치게 될 어떤 여행 스케줄도 잡지 못하는 거죠. At first, 그냥 힐끗 보면, 처음에 보면, there's nothing 없죠. 특별히 독특한 게 없죠, 이것에는. 그러나, what is unique가 주어져? 독특한 것은 뭐냐면, 아이디어의 질이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 나오게 되는 아이디어의 질이죠. 뭐로부터? 이런 정기적인 미팅으로부터. 뭐 때문에, CEO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비용, 뭐랑 연관된, 계획하는데, 미팅을 계획하고, 연관되고, 그리고 미팅 생각하는데, 뭐를 생각하는 것? 누가, 거기 있을 거고 누가 거기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연관된 어떤 정신적 비용을 제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집중할 수 있는데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치?